재미있는 초급자 모델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시 간단한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박스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크기를 만들고 콘을 이용해서 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라이트까지 넣고 기본 UVW 맵을 이용해서 매핑을 이번 시간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박스를 만들어야겠죠? 제가 생각한 아래쪽 여기 높이까지는 120 폭은 420 그리고 깊이는 280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리가 될 거고, 스냅을 이용해서 위쪽 형태를 만들고, 이 위쪽 크기는 높이를 280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높이만 280으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U 키를 눌러서 오소그래픽 뷰로 만든 다음에 그리드는 모두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뷰는 여러분은 참고하시면서 작업하시고, 저는 잘 보이게 이 뷰를 크게 보여드릴게요. 스냅은 오프하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Alt X 키로 투명하게 보이게 하겠습니다. 다리를 먼저 만들고 위에 있는 박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기본 물체의 콘 명령을 이용해서 탑 뷰에 만들 거예요. 탑 뷰의 기본 형태를 만듭니다. 콘을 기본 형태로 만든 다음에 위에는 25 그리고 아래는 7, 높이는 마이너스 120으로 하겠습니다. 이 박스하고 똑같은 높이가 되겠죠? 박스하고 똑같은 높이가 되면 회전했을 때 길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마이너스 140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높이 방향으로 세그먼트는 필요 없기 때문에 1로 만들어줍니다. 측면으로 개수는 생각보다는 좀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36 정도를 줘서 렌더링 했을 때 꺾임이 보이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정렬 명령을 이용해서 혹은 스냅을 이용해서 물체의 위치를 맞춰야 되는데 오소그래픽 뷰에서는 Z축으로 움직여서 아랫부분을 맞추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은 탑 뷰에서 회전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15도를 회전할 겁니다. 이때 키보드의 A키를 눌러서 앵글 스냅을 이용하시면 쉽게 조정이 되죠. 그리고 Z축을 기준으로 45도를 회전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회전은 다 됐고요. 정렬 명령을 이용해서 Alt A키를 누르시면 정렬 명령을 실행할 수 있고 현재 물체의 아래쪽을 아래쪽에 있는 박스의 아래쪽과 정렬하도록 할게요. 클릭하시면 XYZ축 중에 현재 뷰포트에 보이는 Z축을 기준으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정렬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XY축은 오프하고 Z축의 미니멈을 정렬시켜 주시면 됩니다. OK 하시면 이렇게 아래쪽이 정렬된 상태가 되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박스에 지금 만든 콘을 어태치 하도록 할게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어태치 명령으로 콘을 합쳐줍니다. 엘리먼트에서 박스는 필요 없기 때문에 딜리티로 삭제합니다.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다리가 올라가 있게 되는데 아래쪽에 스위프트 우프를 해서 둥글게 될 부분에 이렇게 선을 추가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엣지를 끄고 퀵슬라이스로 선을 추가하고 폴리곤을 삭제합니다. 아래쪽 모양의 디테일을 잡아줘야겠죠. 폴리곤을 선택하고 인셋을 하고 컬랩스로 선택되어 있는 폴리곤을 하나의 점으로 만듭니다. 엣지 레벨에서 아래쪽 엣지를 선택하고 챔퍼를 최댓값으로 주죠. 그리고 세그먼트를 추가하면 아래쪽이 둥글게 만들어집니다. 세그먼트를 추가할 때 챔퍼를 주게 되면 원래 선이 있는 곳까지 챔퍼가 되면서 엣지가 하나 겹쳐지기 때문에 양 끝에 하나씩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OK 하고 겹쳐져 있는 엣지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리무브합니다. 이제 다리가 만들어졌죠? 왜 박스에 어태치 했을까요? 다리는 4개가 있기 때문에 탑에서 봤을 때 박스의 축을 기준으로 시메트리라는 걸 해서 반대쪽으로 복사하기 위해서 박스의 축을 사용할 거예요. 시메트리 명령을 사용하고 반대쪽으로 뒤집어졌을 때 플립으로 물체가 보이게끔 해줍니다. 다시 한번 시메트리를 적용하고 Y축 방향으로 플립으로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4개가 다 생겼죠? 이때 하나의 물체만 있는 에디폴리에 가면 이 물체를 가지고 매핑을 하기가 편하겠죠. 하나니까. 그래서 여기에 UVW 맵을 추가해줍니다. UVW 맵은 실린더 형태로 추가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도 다 매핑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해 놓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박스를 모양을 만들어야겠죠? 역시 에디테이블 폴리로 만들고 우리가 필요한 면은 이 앞에 면입니다. 그래서 Ctrl I로 필요 없는 면을 디태치해서 떼어내고 현재 있는 면을 가지고 우리가 보이는 이 물체 위에 있는 형태를 만들 거예요. 먼저 위아래에 있는 판이 끝까지 가기 때문에 위아래에 있는 판을 먼저
챔퍼해 줍니다. 15 정도의 두께로 챔퍼를 하고 스플릿합니다. 그럼 여기가 나눠지게 되죠. 다시 옆에 있는 부분도 챔퍼를 하고 스플릿합니다. 그리고 엣지를 선택해서 스냅을 끄고 이동시켜서 안쪽을 막아주는 판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폴리곤 레벨에서는 이 판만 떼어냅니다. 쉘 명령으로 280만큼 뒤쪽으로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에디터블 폴리로 만들고 처음에 떼어냈던 불필요한 박스는 삭제합니다. 가운데 막아줄 칸은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키고 스냅으로 중앙으로 위치를 이동시켜줘야겠죠? 이번에 두께를 줄 건데, 쉘 명령으로 양쪽으로 5씩 적용합니다. 이제 형태는 다 만들어졌네요. 매핑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체들은 모두 합치고, 일단 위에 있는 박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박스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두 개의 박스에는 매핑을 한 번에 주도록 할게요. UVW 맵을 적용하고, 박스 형태로 크기는 500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크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텍스처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핑을 확인해야겠죠. 맵을 하나 적용한 다음에 이 매핑을 조절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재질 편집기를 열고 V-Ray 기본 재질을 하나 추가한 다음 비트맵을 가져오겠습니다. 비트맵에서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텍스처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 텍스처를 가지고 매핑의 방향을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하고 비트맵을 디퓨즈에 연결합니다. 샘플구를 더블클릭하면 크게 볼수 있어요. 적용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적용이 되지만 뷰포트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비트맵을 보이게 뷰포트에서 볼수 있게끔 아이콘을 켜주시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지금 선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 선들의 방향을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UVW 맵에는 기즈모라는 게 있어요. 이 기즈모를 회전시켜서 스냅을 끄고 앵글 스냅으로 회전시켜주면 선들의 방향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밑에 XY축을 이용해서 방향을 맞출 수도 있죠. 이렇게 할수 있고요. 방향이 맞으면 텍스처가 같이 가기 때문에 매핑이 이쪽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죠. 옆도 이렇게 방향이 화살표가 보이죠?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 UVW를 복사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카피하고 위에 Edit 폴리를 추가합니다. 매핑이 적용되지 않은 이 옆판을 다시 선택하고 복사했던 UVW를 페이스트합니다. 페이스트하면 이렇게 되겠죠? 축을 선택해서 방향을 바꿔줍니다. 이쪽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옆도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쪽도 이렇게 가니까 방향은 맞겠죠? 나뭇결을 넣는다면. 에디폴리를 추가해서 가운데 있는 판도 선택하고 다시 UVW를 페이스트합니다. 방향을 맞추고 위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면 모두 크기가 똑같은 매핑 좌표가 들어간 상태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에디테이블 폴리로 만듭니다. 그럼 매핑이 끝난 박스가 된 겁니다. 이제 이 비트맵을 나무 맵으로 바꿔볼게요. 나무 맵으로 바꾸게 되면 화살표 방향이 되어 있던 쪽으로 나뭇결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걸볼수 있죠. 엣지를 선택하고 Ctrl A 모서리에 챔퍼를 줄게요. 이렇게 한번 꺾인 챔퍼를 줄 수도 있고 이 주변에 있는 사물을 보게 되면 이렇게 꺾여 있는 것보다는 쿼드 챔퍼로 아주 작은 값으로 1 아니면 더 작은 값이겠죠. 그 다음에 개수가 나눠져 있고 둥글겠죠. 쿼드 챔퍼에서는 여기 텐션 부분을 조정하게 되면 0.5일 때 둥근 상태를 만들고 0일 때 모서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를 만듭니다. 1일 때는 이렇게 꺾어져 있는 상태가 되죠. 우리는 0.5로 둥근 형태를 만듭니다. 매핑이 잘 됐네요. 아래에 있는 다리에도 같은 맵을 줍니다. 자, 이제 물체는 그룹으로 만들게요. 물체를 선택하고 그룹으로 만들고 재질을 디테일하게 조정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재질을 주고 매핑을 했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의 목표였습니다. 바닥을 만들어야겠죠? 탑 뷰에서 플랜을 만듭니다. 플랜을 만들고 세그먼트는 없게 할게요. 에디터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뒤에 있는 엣지를 잡아서 위쪽으로 이동시켜서
새로운 면을 만듭니다. 위 뒤에 있는 거는 뒤에 흰색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나무색이지만 우리는 다 흰색으로 생각하고 작업할게요. 앞으로 좀더 빼주고 연출을 좀 해야겠죠. 이 박스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살짝 회전되어 있게 사진처럼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서 빛이 들어오고 이 사진은 정사각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뷰에서도 렌더링을 우리도 정사각 형태로 할수 있게끔 렌더 셋업을 정사각형으로 800에 800으로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비율을 고정시켜 주세요. 퍼스펙티브로 바꾸고 렌더링 될 800에 800 사이즈 비율을 봐야 되잖아요. 뷰포트에서. Shift F를 누르면 렌더링 될 크기가 이렇게 노란색 라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뷰를 렌더링 하고 싶은 뷰로 만드시면 돼요. 카메라를 만들고 렌더링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냥 이건 따라 하세요. 계속 따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카메라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되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디테일한 옵션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퍼스펙티브에 맞게 피지컬 카메라가 만들어집니다. 이 피지컬 카메라는 3D Max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 카메라입니다. V-Ray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 카메라가 Max가 버전업 되면서 피지컬 카메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V-Ray의 피지컬 카메라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 숨겨져 있어요. 그걸 사용하고 싶으시면 스크립트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냥 맥스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 카메라에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피지컬 카메라를 만들었으면 피지컬 카메라에서 셔터의 타입을 1세컨드로 바꾸시고 오브젝트만 있잖아요. 그래서 50분의 1초로 만듭니다. 피지컬 카메라는 무조건 익스포저를 사용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인스톨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매뉴얼 ISO를 100으로 이렇게 사용하세요. 익숙해지기 전까지.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는 그냥 흰색으로. 커스텀이 흰색이기 때문에 커스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카메라까지 세팅이 끝났네요. 측면에서 V-Ray 라이트를 만들어 볼게요. 레프트 뷰에서 라이트 그리고 V-Ray 라이트를 그냥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탑에서 보면 여기에 있겠죠? 로테이트를 시켜서 로테이션 180도 시키고 이동시켜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줄게요. 물체 오른쪽에 라이트가 하나 있어요. 이런 라이트죠. 그러면 얘를 라이트를 조정해야 되잖아요. 50분의 1초의 카메라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일지 모르니까 일단 렌더링 하는 거예요. 레프트 뷰가 렌더링 되니까 깜짝 놀라셨죠? 저도 놀랬네요. 퍼스펙티브를 선택하고 렌더링을 해줍니다. 어둡네요. 어두워도 이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스톱하고 우리가 조정한다고 했지만 이 그룹 물체는 지금 바닥에서 떠 있어요. 그래서 얼라인 명령으로 Alt-A 이 바닥 물체를 클릭하고 Z축 방향으로 아랫면을 맞추면 됩니다. 미니멈, 미니멈. 그럼 바닥에 딱 붙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아랫면을 다 맞췄으니까. 그럼 됐고요. 랜드 옵션은 테스트 랜드 옵션이에요. 그래서 조정해야 될 것만 알려드릴게요. 이미지 샘플러는 버킷으로 바꾸시기만 하면 되고 이미지 필터는 오프합니다. 그 다음에 컬러 매핑. 컬러 매핑 타입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고치세요. 어두운 곳은 살짝 어둡게 하고 밝은 곳은 조금 밝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서픽셀 매핑, 클램프 아웃풋을 체크하시고 GUI에서는 일레디언스 라이트 캐시로 바꾸시고 일레디언스는 처음에 커스텀으로 바꾸신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로 바꾸시면 돼요. 라이트 캐시는 기본값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없는데 렌더 테스트니까 렌더 엘리먼트에서 Add 버튼 눌러서 V-Ray Denoiser를 추가합니다. 왜 추가하냐면 테스트 옵션을 노이즈가 많이 생기니까 노이즈를 조금 없는 상태로 보이기 위해서. 이제 됐죠? 라이트를 밝게 할게요. 50 정도. 그리고 반대편에도 하나 복사할게요. 이렇게 복사하고 카피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밝기는 20 정도 줄게요. 된것 같고 카메라 옵션도 50분의 1초였는데 30분의 1초로 바꿀게요.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밋밋하지만 렌더링이 됐네요. 이런 식인 거죠. 카메라를 조금 바꿔볼까요? 일단은 요거랑 비슷하게 할 거니까 멀리서 보고 이렇게 당기면 되죠. 비슷하게. 약간 위에서 볼게요. 카메라에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 쭉 카메라 모양도 있고 사람 모양도 있어요. 사람 모양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동시켜 보면 나는 서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 뷰를
딱 돌려볼 수 있어요. 약간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휠 버튼을 드래그하면 패닝이 돼요. 약간 더 확대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원하는 뷰를 만드시면 돼요. 약간 밋밋한 뷰처럼 보이지만 얘랑 좀 비슷하게 해놓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사실적인 렌더링 느낌이 아니고 이 모델을 확인한다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아, 이것만 추가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네. 렌더링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죠. 스탑, 캔슬 하고 이제 라이트를 조정하실 때 여기 보면 인터랙티브 렌더링이라는 여기 화살표가 있는 주전자가 보이실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하느냐면 라이트의 옵션을 고칠 건데 라이트를 선택하면 얘가 이상하게 바뀌죠? 렌더 셋업 창에서 카메라 뷰를 락을 걸어주세요. 그러면 다른 뷰가 선택되어도 바뀌지 않고 잘 보입니다. 밝기를 10으로 바꿀게요. 약간 더 어둡게 해놓고 이쪽은 좀더 멀리 이렇게 할게요. 그림자 부분을 살짝 비추는 정도였으면 좋겠고 색상은 약간 푸른색 계열로 어둡게 이렇게 만들게요.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빛은 노란색 계열로 잠깐만 만들고 밝기는 좀더 올릴게요.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시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자의 방향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겠네요. 그래서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지금 실시간 렌더링이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가면서 깨끗하게 보이는 거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주전자를 클릭하시면 렌더링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겠죠? 실시간은 그냥 라이트를 조정하거나 재질을 조정할 때 빠르게 확인하면 렌더링까지 금방 갈수 있으니까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